아, 예. 인기가 예능인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원한 다리 서영교, 명예 제주도민 서영교 왔습니다. 파이팅! 국회 행안위원장 하다가 제주 4.3법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보상까지 정리하는 방망이를 두들겨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일 마무리 잘해줬다고 명예 도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 화이팅! 우리 미성곤 위원장님과 송재호 의원님, 그리고 또 김한규 위원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싸우고 있는 거 보시고 계세요? 제가 6,200만원짜리 목걸이, 2,500만원짜리 귀걸이, 1,500만원짜리 팔찌, 2,500만원짜리 뿌렸지, 재산 등록은 했냐, 재산 등록 안 했으면 채용증은 썼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죠, 여러분? 공직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채용증 안 썼으면 그거 뇌물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 또 영빈관 총리한테 예산 있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몰랐냐 그랬더니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대통령이 너무 마음대로 하고 그 대통령보다 조금 높은 서열에 있는 그 여성이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지적하고 문제점 낱낱이 세상에 밝혀내서 자격이 없다는 걸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같이 한 것 중에 하나, 쌀값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까지 갔다 왔고, 쌀값을 이번에 45만 톤 정도 우리 위성곤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해서 격리시키 쌀값을, 쌀을 매수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다행이고 양곡관리법까지 통과시키면 고질적인 쌀값 문제는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연락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박찬대 최고도 같이 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 오시면 저희들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또 여기다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당위원장 위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은 누구다? 이재명! 어느 당이다? 이재명! 맞습니다. 윤석열한테 맡겨놨더니 대한민국 그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들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민주당이 유능하고 또 대안이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오신 우리 박찬대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하게끔, 잠깐 박찬대 최고님 오셨으니까 인사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하시면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 지역에 저 김한규 의원과 우리 송재호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 길지 않는 시간에 1분 이내로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박찬대 최고부터 예, 박찬대 최고님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예, 나오셔서 예. 빨리 나와 계시면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시 1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예. 아,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꽉 짤 걸 알았는데도 저희 을 지역에 많이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하여튼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 같이 서로 나누면서, 용기를, 아니, 그러니까 위안을 얻고, 가는 또 우리가 동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우리 송재호 의원님.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께 시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사랑합니다. 예. 예. 박찬대 최고위원님께서도 1분 이내로 하시겠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최고위원 되어서 제주도에 오니까 더욱더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주도에 오니까 제주도만은 박찬대가. 그렇죠, 여러분? 아, 요새 나라도 위태위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바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1분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계십니다. 역시 민주당은 예, 약속을 지키는 우리 민주당입니다. 예, 곧 행사가 예,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 귀한 걸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 방금처럼 우리와 같은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늘 푸른 제주를 찾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소개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소개하면서 춤까지 추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생긴 국회의원 위풍당당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시 갑 국회의원 우리 송재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잘생긴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빨리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 한 분 계십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들을 힘차게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당대표님 취임 이후 갖는 네 번째 민심 경청 행보이자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 네 번째 여정으로 민주당의 성지 이곳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당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와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나은 민주당.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정당을 만들고 이끌어주실 당 대표님의 소감이 매우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재명 당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좁아가지고 다리를 펴기 어렵네. 조금만. 네. 다리가 긴 게 아니고 좁아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네. 아, 우리 대다수 제주 도민들로 추정되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에 또 정말로 많은 지지 보내주셨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제대로 우리 제주 도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실력을 발휘해서 실적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오영훈 지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왔는데 정말 제주도를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낼 의지가 충천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잘할 것 같지요? 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또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일단 제시하고 또 없어 보이는 길을 만들어내고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하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아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만큼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그 권력을 행사할 사람 또는 집단을 선정하고 또 그들이 국민과 오로지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돈 3만 원을 빌려줘도 그 약속 안 지키면 법원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갚으면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결정할 주권을 맡길 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을 때는 온갖 약속을 다하고 일단 권한을 위임받으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정치 세력들도 가끔씩, 아니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도 그 불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질적인 성과, 실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도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죠. 대체 이 나라는 20년, 30년, 50년,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불안이 없고 희망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꿈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제시하는, 지금 당장은 비록 이룰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가야 할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단계로는 선별을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 지원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하는,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제가 웬만하면 남 흉을 안 보는 사람인데 아마 보시면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제가 헐뜯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 점 하나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한테 자꾸 그 질문을 해요. 제가 길에 다니면서는 답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도 답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 선진국,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대체 이 국가 구성원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이 불가능해서 우주의 무게를 가진 생명을 통째로 던져버린다. 또 그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같이 그 먼 길을 함께 떠나버리는 그런 참혹한 결정을 하게 하냐.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도 그런 엄혹한 환경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약간은 또 거기서 더 벗어나서 기본적인 소득은 나이가 들면 보장해주자. 이 훌륭한 생각을 가장 정치 현장에서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65세가 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노인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안 지켰죠, 약속은. 70%까지만 하고 그것도 부부가 같이 살면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깎잖아요. 따로 살으라고 권장하는 겁니까? 잔인하잖아요. 그러나 출발은 그랬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정강정책 1조 1항에 민주당을 쓰지 못했는데 이걸 써놓은 당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지금 정강정책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본사회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가자. 그래야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희망도 생기고 뭔가 도전을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매트리스라도 있어서 도전할 수 있게 하자 했더니 오늘 마구 비난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다.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고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언젠간 해야 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고 내가 말했을 때는 옳은 일이면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도 옳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 본인들의 정치 선배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본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겨 마땅한 당 정강정책 1조 1항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오늘 밤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늘 당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제주도에 온 기념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내가 말할 때는 정이고 상대가 말할 때는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요새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여덟 개 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적반하장, 후안무치. 왜 이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까? 제가 한번 쓰려다가 지금 뭐 안 쓰고 있어요. 자꾸 쓰고 싶은데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그러면 또 뭐 정치적 해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적반하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떠오르게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 열심히 기록하고 또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거 이 카메라에 다 찍혀 있을 것이고 우리 김남국 소통 담당 사무부총장과 디지털 전략실이 잘 기록해서 고칠 거 고치고 또 여러분의 제안 중에 반영할 거 열심히 반영할 겁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가급적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 의례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고 이재명 당대표님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제가 다 한 걸로 제가 듣고 필요한 내용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다녀보면 대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오셨는데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약간의 미련을 남겨두면 다음에 만나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게 요약하고 또 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저 당대표님께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
자, 감귤 특허 안경에, 예, 제주 특산물, 예, 감귤을 들고, 예, 갑자기 홍보 대사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와주시고, 예, 같이 와주세요. 같이 와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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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지금, 뒤에,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예. 예, 셀카 찍어주세요. 빨리.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주도의 일반적 감귤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요새 뭐 뭘 하더라도 혹시 이거 걸리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예, 지역의 소리, 제주의 민심을 듣는 허심탄회하게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예,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 몇 개 있어요? 무선 마이크? 두 개 있습니다. 아이고, 두 개. 그러면 최대한 무선 마이크로 확보하고 저는 유선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을 드시고 마이크를 드신 분 누구누구예요? 마이크 있어요. 아, 거기 한 분, 저기 한 분, 마이크 두 개. 그 두 분이 적절히 봐가지고 남녀, 앞뒤, 노소, 본인과의 거리 이런 거 고려해서 적당하게 끝나자마자 넘겨주시고 다음 분은 마이크 들고 계시면 그분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없어도 됩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시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밀짚 모자가 멋있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해방동입니다. 78살.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건의했는데, 노인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대표님 말씀하셔서, 진짜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한 70% 삭감해버렸습니다. 도청 일자리 거기 연락하니까 안 됩니다. 시청이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김성주 회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에 대해서 조금 제주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같이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읍, 면, 동 이렇게 촌으로 나누기 때문에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지금 애 셋을 키우고 있지만 이자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를 내다 보니 정말 농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이자율이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전에 그 선대위 농업 경영에 농업인 그 선대위 할 때 제가 이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때 제가 선언문을 그때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농사를 직접 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을 조금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기 혹시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자 경청 투어 잠깐만요. 네. 경청 투어라는 개념으로 많은 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일단 당이 문제니까 당 얘기 또 물론 이제 각각의 삶에 관한 이야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못 듣기 때문에 가급적인 얘기를 최소화할게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 공통의 과제에 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사인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치 봐서 가능할 때 시간과 상황이 가능할 때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부의 예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드는 예입니다. 지역 화폐,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예, 주거 예산 삭감, 뭐 이런 거, 또 청년 예산 삭감 이런 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내 수석 대표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뭐 농업이나 또 이자 문제, 오늘 뭐 금융시장 불안, 환율, 이자, 물가, 또 그 중에 또 하필 또 쌀값은 대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온통 혼돈 상태 같습니다. 혼돈 상태. 이 혼돈 상태를 극복하고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예, 민주당 평당원 장안입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노동하다가 막노동하다가 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적인 말은 지난 대선에서 0.7로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졌지만 다음 대선은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는 0.2% 정의당 대선 후보와 진보당 대선 후보를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 전에 후보 사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경험했는데 또 당하면은 그건 삶이 아니죠. 민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한 바입니다. 국민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선 승진을 해야 한국을 스웨덴 복지국가 제도를 따라서 이룰 수 있습니다. 옹고지신, 즉 옛것을 배우고 나서 새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 한급한 명절을 읽어보면 하운조 3대의 정년제가 인자급으로 온 덕추지 정치사상입니다. 즉 옛날 복지국가 정치제도였습니다. 두 나라 정년제를 보면 장정 한 사람에게 12만 평씩 땅을 나누어 주어서 수확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나라에 바치하고 얼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원래는 지금은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복잡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스웨덴 복지국가 제도를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고 자고 입고 병 고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을 나라에서 보장해 줍니다. 국회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이제 능에 따라 기술학교, 대학교까지 가는데 대학교가 이제 얼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직장들 하면은 매달 수입이 40%를 세금으로 승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에게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나라가 되면은 자, 결론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결론만 우리나라 많은 문제 부익부, 비익부 이런 데서 그 없는 사람들 자식들이 다시 단위 대원이 되는 거 이것도 해결될 것이요. 왜 학교를 마음대로 능했다 다닐 수 있으니까 또 같이 청소년 문제도 먹고 자고 입고 병고 치고 교육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뭐야? 결론이 아마처럼 다음 대선에서는 확실히 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됩니다. 0.2% 정의당 대선 후보와 진보정 대선 후보를 투표용지 네. 인천날 전에 흡보 사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숙제한 그 네, 기업,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5개월 동안 지난 그 기억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네. 우리 앞에 먼저 할까요? 우리 네, 우리 여기 먼저 하세요. 우리 여성 네 다음에 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가 권리당원이고 일단 시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당 트위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권리당원을 가입을 했는데 도당에서 아무로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저의 아는 당원은 문자가 꼬박꼬박 오더라고요. 위원장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명단이 누락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가입할 때 또 뭔가 차단을 했는지 네, 확인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을 또 도당에 전화해가지고 뭐 문자를 줘라 말라 하는 거 없이 그냥 트위터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도당 위원장 이름으로 네 문자 오는 거 그냥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원 교육 관련된 거는 탄소 중립 관련 환경 당원 교육이랑 그다음에 노동 인식 개선 당원 교육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민주당 게시판에 가면. 권리당원 게시판에 가면요 좋아요 순, 그 다음에 조회 순, 그 다음에 댓글 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좋아요 순으로 가면 말 그대로 좋아요 순이라서 비추를 많이 받아도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추천수가 많으면 비추가 많아도 상단에 위치하는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추 버튼을 없애고 좋아요 버튼만 남기거나 아니면 순공감 순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네, 우리 도당위원장님이 메모를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원 교육에 관한 요구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당원들이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좋아할까? 해야 되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당원으로서 교육 기회를 갖고 싶다 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유럽이나 또 선진 그 뭐라 민주국가 이런 쪽에는 정말 민주주의, 환경, 인권, 노동 뭐 이런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 같고요. 우리 정봉주 위원장이 그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았는데 아마 좀 곧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저런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순이냐, 싫어요를 뺀 순 공감 순이냐, 순 좋아요 수로 할 것이냐. 원래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물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씩 개편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제가 거기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공감 중요하죠. 근데 비공감 빼고 해야지 그걸 같이 하면 문제가 있죠. 악성 글이 앞에 올라올 수가 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되신 분. 네. 예, 노영동의 오성영입니다. 네, 먼저 하시고 우리 다음에 우리 어머니 예. 다음은 어머니가 하도록 하시죠. 예. 예. 먼저 그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되게 그 단순화돼 있는 것 같은데 뭘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 단어 치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그 당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정책 제안하는 거 각 지역마다 그 각 지역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지역의 정책 제안 그리고 정책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그 저희 그 당 자체 내에서 지역구든 중앙당이든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 나중에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꼭 저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제안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내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국민의 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저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 그 국회까지 불려나가서 그 보도블럭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힘쓴다 그런 거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그 저 지난 대선 때 공약하셨던 부분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렇게 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실제로 도로에다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 같이 신설 도로에는 그 오수관이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그 저기 공동구를 미리 설치를 해서 맨날 그 길 가다 보면 오수관 선로 작업한다 또 통신 선로 작업한다 맨날 부수고 길 막고 그 예산 낭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를 할 때 미리 그런 예산까지 전부 다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민 불편도 줄어들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 그 실질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국밥집을 하고 있는 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주거복지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국민임대를 3년 전에 저 대기자 8번으로 받았는데도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밀려 있어서 그러면 8번 받은 사람이 3년 전에 8번 받은 사람이 아직도 어저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명이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2-3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지금 남편분이 지금 저 74세인데 장애인이면서도 이제 워낙 저희들이 힘드니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서민층이 이렇게 집도 없어서 그러면 월세 50만원, 60만원 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거복지를 깎았다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 이거 정부에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그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번 됐는데도 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집 없는 사람들이 그거 신청해놓고 그거 돌아올까봐 순번이 돌아올까봐 그러다가 우리 아저씨같이 고령층은 돌아가시면 들어가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 국민임대라든지 우리 집 없는 사람들 조금 응? 돈 조금 덜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가서 마음 놓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그런 공약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우리 없는 사람들 주거복지정책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 하나 부탁 좀 잠깐 할게요. 이 책상을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위로 좀 누워 좀 올려주실래? 이 훨씬 낫죠? 네. 이게 아마도 제가 어디 행사를 다니면 그 단상을 더 높게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마 그런 걸 고려한 것 같긴 한데 좀 얼굴을 못 보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국가의 핵심 역할이 우리 국민들의
정말 삶을 지켜주는 것인데 왜 1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 감세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감세를 저는 서민들 감세해 주면 이해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 월급쟁이들의 예를 들면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기업도 아니고 3천억 영업이익 넘는 데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양도 소득세를 100억까지는 면제해 주겠다. 100억까지는 주식 거래에서 이익이 남아도 얼마든가 남든지 다 면세해 주겠다. 여러분 주식 10억 넘는 사람 있어요? 웬만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100억까지 하겠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 3채 가진 사람, 5채, 200채 가진 사람, 종부세 좀 더 내라고 하는 거 그냥 더 내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연간 깎아주자는 예산이 13조 원인데 세금이. 이게 돈 없다고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청년 지원 예산,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거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대로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그 쌀값 지금 12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그거 저기 일정한 조건 이하되면 자동으로 좀 사라자 했더니 이거 무슨 안건 조정 회의인가 넘겨가면서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막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쌀 농사 포기해가지고 갑자기 국제 기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네. 자, 또 준비되신 분. 네. 제가 마이크가 됐습니다. 네. 아, 가지신 분이 네. 하세요. 그냥 그 마이크 배정하시는 분이 좀 잘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그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앞에 뒤에 있는 사람 섭섭해요.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저는 저 지금 마라도가 보이는 그 바로 앞 동네에서 왔습니다. 제 최남단 당원입니다. 제주도 최남단 당원입니다. 아, 저는 뭐 정책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좀 뭐 우리가 힘없는 현실적으로 힘없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에 제가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보면 조중동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정책 하나 하면 뭐 역풍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몸살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역풍 걱정 마십시오. 우리 저희들 당원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옳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풍이다 뭐다 하시고 이번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대선 지나고 한 두 달간은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던 사람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갖고 사람이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였어요 제가.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 보면 해당 행위하는 당원들 가서 삽질하는 당원들 좀 그런 양반들 좀 자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왜 우리 의원님들의 역풍 걱정 없니까? 예? 우리 당원들이 있고 하려 이 든든한 당원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조중동 논리에 따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나가시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선택한 것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은 좀 낫겠지 좀 강하게 나가겠지 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예, 저기, 예. 네.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 뭐,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각 시도당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일이어서, 최근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정리들 조금씩 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 뭐, 팩트가 드러나면 각 시도당에 이제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하고, 징계 요청을 하면, 제주도도 윤리심판은 따로 있죠. 예, 있어서 요청하면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예, 사안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 말씀 정말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풍을 걱정해서 할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그래서 역풍을 맞을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당하고 해야 될 일인데 반격을 당해가지고 혹시 음해나 이 부당한 반격을 당하지 않을까? 그건 뭐 정확한 말은 역풍도 아니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인데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앞에 준비되신 분 계시네요. 네, 네. 그 다 읽으실 거 아니죠? 네. 네.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원청원 시스템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했던 윤리위원회 규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어서 좀 잊혀지긴 했지만 이 당원들이 윤리위원회의 편파적인 행태와 결정에 대해서 분노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 해당 행위가 명확해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밀실로 이루어지는 윤리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건의를 좀 드린다면 어떤 신고 게시판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당원들이 어떤 신고들이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것을 접수받은 위원회가 몇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당원들이 직접 겪었던 불쾌한 일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이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실갱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겪었던 일이기도 하는데 어떤 한 당직자가 당원들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비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직자들이 당원들을 좀 하대하고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부나 쪽에서 좀 잊지 마시고 이게 지금은 지도부가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받은 그런 상처와 불신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정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 때도 나왔던 지적인데 이것도 역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잠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당직자들도 다 보고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당직자들이 당원을 정말 대상화하고 존중하지 않고 조롱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저도 주의 주고 또 잘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상했는데 전당대회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역 대의원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일부는 이해하는데 밖에 권리 당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담 넘어 보듯이 이렇게 근데 그 심정이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는데 막상 그 시도당 대회장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좀 뭔 일 있나 이렇게 담장 넘어 보는 그 느낌 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봐도 투표권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뭐 장소를 좀 격리하더라도 좀 출입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당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일반 권리당원이 들어올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도 사실 200명도 안 왔던데 앞으로는 뭐 이런 것도 내가 비록 투표권은 직접 없더라도 그것도 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없더라도 들어가서 좀 뭐 어떻게 되나 구경은 좀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누가 마이크 맨 앞에 우리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저는 권리당원이 된 지 지금 7개월 차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찍으려 하다가 제가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검사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장모 요양비리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재명 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적극 지지하게 됐던 사람이고 투표도 이번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지금 토론토 유학을 두 명이가 있습니다. 근데 애가 전화가 왔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제가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캐나다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면 그래도 5년 동안 밭갈이 할 사람이 줄까봐 제가 지금 캐나다도 안 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저는 오로지 이재명님을 좋아했고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의원님께서 저희 민주당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명을 외치고 이재명을 사랑하시지만 민주당도 사랑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외쳐 주십시오. 아, 다음 총선은 민주당 200석 갑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200석을 위해서 밭갈이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윤정 선생님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하튼 소위 말하는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역시 대대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결코 그렇게 예쁜 존재가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직접적 이 접촉을 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김윤정 씨 말씀이 정말로 맞아요. 밭갈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한 표의 가치는 똑같다. 재벌 회장도 동네 노숙자도.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잘못된 제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구조가 계속 유지될까? 결국은 속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동원되거나 이래서 우리의 이익과 반대되는 쪽에 결국 투표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게 하는 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정치를 잘하면 되느냐? 정치를 잘한들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또 없는 사실들이 왜곡돼서 마구 전달돼서 오해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옆 사람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정성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애정이 있어야죠. 그냥 잘 되겠지. 정의는 언제나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바뀌나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것 한번 제가 써봤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일종의 원용한 거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불의일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중립 같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밭을 갈든 논을 매든 한 명 한 명에게 설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이런 농담도 했는데 사람들은요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정보가 광주 거기는 폭도들이었어. 군인들에게 총을 쐈어. 이걸 계속 주입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속아가지고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갑자기 바뀌지가 않죠. 끊임없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 칭칭 감긴 가시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철필로 긁은 유인물 등사기로 민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50장 뿌리고 징역 1년 살고 대신에 사법경찰이 다 집어가고 난 나머지 한 두어 장 우연히 주서 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거짓말을, 두 번째 도서관 창을 뚫고 나와서 유인물 뿌리고 감옥 간 그 친구 거를 읽어봤을 때 어 진짠가? 길바닥에 가다가 전투경찰한테 붙잡혀가면서도 막 고함 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진짠가 본데? 그러나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속았구나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판검사 해보려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이 길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원리죠. 그래서 작지만 정말로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확 생겨나는 건 아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주도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겠죠. 진짜 고맙습니다. 갑자기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아, 예, 저 마이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적 기업 협의회 윤은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별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정부 부처와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안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좀 협조적으로 가고 있어서 요거를 이번 회기에 올해 좀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일도이동에서 왔습니다. 아, 사실 제가 좀 양심 선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방 이번에 선거할 때 아, 정청래 의원을 버리고 아, 박찬대 의원과 서영재를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예, 사실 오늘 우리 당대표님께서 국회 연설을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슬펐습니다. 아, 오늘 그 연설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이나 전체를 봤을 때 아, 저 모습은 당대표가 아니고 연두 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연두 기자회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뭐 정책 제안을 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다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권한과 권력을 가졌을 때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속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또 한 가지는 그 저희 지인께서 너무 속상해서 아까 어느 분도 몇 달 동안 TV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면서 저희 지인께서 우리의 소원은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덜 망치게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방법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이대로 가면 그 얘기는 이대로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되시기 전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없구나. 어쩌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 저희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그 가방의 기자회견을 제가 잠깐 봤는데 아마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 0. 몇 프로는 우리가 이겼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도덕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 왜 국민의 힘을 힘당을 왜 국민의 힘이라고 막 끝까지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 당이라고 아주 소심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은요 그 선한 악속에 들은 선함을 믿고 아 국민의힘이구나 생각하지 국민의힘 당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표 차이는 저는 너무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유든지 그걸 안 쓰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국민의힘을 지칭할 때 국민의힘 당이라고 지칭을 해야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아니고 저기 또 당 색을 뜨는 당이구나. 저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빨간색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때는 민족이라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저희 때는 벌써 잡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조직이 자연스럽게 빨간색을 캐치프레이 들고 나왔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빨갱이라서 빨간색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빨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0.001%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울 지역구 어디세요? 권리다곤입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예, 그 제주도 지사님하고 제 그 탐나는 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선 전에 원희룡 지사가 그 대선 출마할 당시에 서울로 가고 없을 때 그때 당시에 탐나는 전이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탐나는 전을 농협 하나 농협에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들 미안 그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들 전화가 지금 아들 미안 나 뭐 하고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나중에 어디서 들으니까 탐나는 전화 하나로마트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도에 전화를 하고 시의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농민들이 농협에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 농민들이 그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 전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탐나는 전을 농협에서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탐나는 전에 농민용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없더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탐나는 전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만든 탐나는 전에 기본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고 하면서 농협에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한테 공지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탐나는 전에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에요. 돈도 많고. 근데 그러면 탐나는 전에 농민용이라고 쓰란 말이에요. 농민용. 농민들이 우리 뭐야 야채나 이런 것들을 수매해주는 농민, 네. 농협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거를 제주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희 이재명 지사님 아니 저 지지했던 분이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때 지원금을 받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때 그 돈을 풀지 않았으면 우린 더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더 어려웠을 사람도 있었고 더 힘들었을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풀어서 지금 우리가 힘든 거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꼭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예, 네, 그리고 그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몰라서 진짜 모르는 것이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제가 어디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말리문이냐, 바이든이냐. 요게 그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보니까 1%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명확하니까 저쪽을 욕해야지, 비난해야지, 뭐 이쪽을 두둔해야지. 여기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최대한 푸는 것도 또 우리의 일이고, 그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카톡에다가 그런 거 하나, 기사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렇잖아요. 소위 퍼날이라고 부릅니까? 어쨌든 그런 개미 같은 노력들이 사실은 더 크다. 근데 사실 여기 대변인도, 한민수 대변인도 계시는데 열심히 써가지고 내도 보도가 안 돼, 그죠?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쫙 다 전달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취사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해주세요. 네. 자,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네. 이재명. 다음에는 남성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작은 힘이라도 되기 위해서 전국 대의원 신청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강정희입니다. 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틀 전에도 제가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일부분 포함이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 제가 듣는, 제가 이제 유튜버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듣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소식도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아까처럼 소식을 못 받아서 못 가거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제주 이런 시민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에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임이나 그런 데서 저는 뭔가를 그래도 좀 듣고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들 사진 찍고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주도당에서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울어진 언론에서 저희가 유튜버를 듣는 사람이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는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는 소식을 50%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당에서 순수하게 누구 국회의원 아래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민주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국가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법이 국민을 위한 건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 법을 본인들의 어떤 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오로지 믿는 거는 민주당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뽑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뿐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거짓말하는 정치인, 거짓말하는 행정부, 거짓말하는 사법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좀 더 과격하게라도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그만한 답이라도 얻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주도를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제주도를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산업이나 이런 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교육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어 교육 도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있는 사람들 자녀들만 혜택을 받는 곳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는 공교육을 좀 더 엄마 아빠들이 밤낮 일하지 않고 학원 안 보내도 학교 보냈더니 영어 교육 듯이 안 보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특별자치도의 그 특성을 살려서 공교육을 좀 더 새롭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내가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래요. 이제 당원 모임 활성화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 쓰도록 하고요. 특히 시도당 단위로 취미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당원 단합 대회나 또는 야유회를 가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주에는 또 지역위원회 단위가 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위원회 또는 시도당 단위로 그런 소모임 또 전체적인 단합대회 또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한 지역이 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그 벤치마킹하고 하면 되니까 하여튼 당원 중심에 당원들이 당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당신도 이렇게 적극적인 당원이었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악수나 한번 하시죠? 혹시 호프집에서 만나서 싸우지 않게 지나가다가 막 엘리베이터에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민주당원이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얼굴이라도 한 반응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죠. 네. 또 이제 다음 준비되신 남자분 오른쪽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입도 8년차 서귀포에 살고 있는 김성기윤입니다. 올 때도 이제 그 버스 타고 한라산을 넘어왔는데요. 지진 한번 대선 때 대표님께서 그 새마을기 개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6도로라는 도로명을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전 도민이 한 마음으로 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발의가 돼서 내년쯤에는 5.16이라는 그 5명의 도로를 제가 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입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직업이 PD입니다. PD 광고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PD 세계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들을 우선시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는 일 잘하는 거를 넘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우선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 잘하는 거를 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조금 대표님이 아쉬운 게 그 단단하고 일 잘하고 강인한 인상이 있는 반면에
사실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온화하거나 부드러운 이런 그런 이미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뭐 네거티브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즐겼으면 좋겠다. 거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그 추자도를 들어갔는데 하추자에 그 하추자 초등학교 졸업생이 한 명 남았더라고요. 졸업생이 한 명 남았는데 내년에 졸업을 하면 그 학교는 폐교가 되거나 휴교를 해야 돼요. 사실 대표님이 뭐 돌아다니시면서 국가 추념일이나 뭐 중요한 행사에는 꼭 참석하시겠죠. 저는 그 미디어나 이런 거 대동하지 말고 그런데 한 명 졸업하는데 그런데도 한번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그 즐기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가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도적인 건데요. 그 제주도에는 탐나대라고 있습니다. 탐나대. 예, 탐나대라고 있는데 탐나대가 벌써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갑을논박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 제주도 장애인들 성남시장 시절에 좀 장애인과 좀 약간 마찰이 있으셨죠.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은 장애인들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들은 제주도 여행 한 번 오는 게 소원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탐나대를 그 장애인 그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종합 컨벤션 그리고 휴양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제주도에서도 그 한 번이라도 진짜 제주도 왔으면 하는 그런 뭐 신부전 환자들이라든가 몸이 지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휴양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종합 단체를 조금 만들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래 PD라서 사실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건데 혹시 그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예. 아, 그래요. 아, 일잘보다 일질이 예, 더 중요하다. 그거 진짜 저도 공감해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당 대표가 돼서 아, 전국에 예, 이렇게 타운홀 미팅의 이름으로 다니는 것도 사실은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그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면 힘이 좀 나거든요. 예. 예. 이렇게 엄혹한 환경에 우리가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꿈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이 있다. 그걸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하면 진짜 힘이 나요. 추자도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가더라도 대개는 도청, 시청 소재지 이런 데서 했는데 제가 일정한 횟수가 지나면 예를 들면 추자도는 가는 건 사실은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기 뭐 신안군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정선 뭐 이런데 실제로 우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가는 길에 또 하루 전에 가가지고 또 요즘은 숙박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참 이 장애인 얘기, 이게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 그, 지금 이제 우리 PD께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게, 저희가 장애인하고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무지하게 잘 친하게 지내는 박경석 회장이 있는 장애인 차별연대, 이제 그 경기 지부 회원들이 이제 저희하고 약간 부딪혔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를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성남시 장애인들은 다른 시군에 갈 때도 다 지원을 받는다. 다른 시군 장애인들도 성남시 거 좀 이용하게 해주라. 이게 이제 의제였어요. 이게 의제였는데 성남시 장애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다른 경기도 가서 얘기하든지 다른 시군 가서 해야지 왜 우리가 쓰는 거를 당신들 같이 쓰자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럼 좀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가 뭐 거기서 온갖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를 무슨 이재명이 잠궜느니 뭐니 그런 거짓말 네, 그런 것들이 붙어서 그래야 됐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짜 뉴스들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한 구차예요.
변명하는 것 같고 뭐 결국은 또 우리 동지들이 예, 주변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처한 환경이죠. 그 요리학 방송사에서 한번 방송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비난은 수없이 해도 정리는 절대 안 해주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10년 내내 비난받고 있는데 없잖아요. 뭐 압수수색하고 옛날에도 뭐 좀 종북의 자금줄 뭐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이제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뭐 제가 서울지검에 불려가가지고 막 소환당하는 거 전국에 방송되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예, 그때는 예, 빨갱이 종북 뭐 종북의 자금줄 이래가지고 빨간 줄 끈 사람 이런 뭐 불란 인민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으로 온 국민이 인식하게 됐는데 그러나 뭐 그걸 언제 누구도 해명해 주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도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아무도 말해 주지 않죠. 어떡하겠어요? 그냥 국민을 믿고 세월을 믿고 포연이 거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내야 되겠죠. 자, 또 이번에는 이쪽 편에 네, 마이크 드신 분 아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위주로 한 번씩 돌아보는데 어제 보니까 게시물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뭐 공격하는 워딩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짤은 있는데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딱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워딩 같은 거를 더 작업할 수 있는데 역량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저희도 이제 막 밥갈이 하기가 쉽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그 홍보위원장님, 한준호 위원장님 하셔가지고 뭐 굿즈 같은 거 얘기하시고 쇼츠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공모전에 보니까 개딸들이 자기 그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진짜 예쁜 밈이랑 진짜 눈에 쏙쏙 들어오는 밈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 저는 인터넷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밈이나 이렇게 진짜 한눈에 딱 이 정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제가 아침에도 우리 이제 회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우리 유성근 국장님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녁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저쪽은 양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혀 가짜 이야기, 아무런 근거 없는 그 폄훼, 음해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런 가책 없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없는 얘기를 일단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이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근거 없이 불합리한 소리를 하면 바로 엄청난 반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쪽은 반격을 안 당해요. 그냥 써줘요, 그냥. 써주고. 예,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뭐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경기를 포기할 겁니까? 더 훈련하고 더 열심히 체력 키우고 더 기술 그 개발해서 이겨야지. 운동장 기울어져서 졌어요. 이건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또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계신데 어쨌든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의견을 많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드렸는데 제가 약간 전에 그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대변인 논평하듯이 말하면은 뭐 품격 없다 뭐 어쩌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역할이 또 그게 아니니까 이게 막 상대방을 대놓고 공격하고 아무리 소총을 잘 쏴도 그 본부 참모가 초총 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저희가 안 하긴 한데 제가 그래도 되게 반짝반짝한다 라는 얘기를 듣는
소위 워딩을 좀 많이 썼던 이유는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진짜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고 여러분도 의견도 좀 많이 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반영이 된다. 네, 다음.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예정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좀 뺏었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는데 좀 최대한 좀 줄여서 많은 분들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뭐 이재명 대표님, 이성근 위원장님을 축으로 해서 제주도에 전부 지지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이 당의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제가 서명을 받아서 국회까지 올리면서 위성근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G7 국가에서 제주 우리 한국에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서명도 한 2만 명 이상 받으면서 올렸었는데 그때 금방 우리 당대표님이 받았으면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다마는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제주도에서는 그것이 안 돼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G7 국가에서 온라인 경마를 안 되는 것이 제주도는 말 생산 지구이기 때문에 G7 국가에서 제주도 아 우리 한국에만 경마가 온라인 경마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해주십사 해서 유성근 위원장님한테 몇 번 부탁하고 또 찾아가고 서명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의 축산 전부 수입해서 육지로 와갖고 또 제주에까지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좀 지원을 어디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네. 이렇게 대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말 사육 농가신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이제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권리당원이자 전국 태양광 협회장을 맡고 있는 곽영주입니다. 네. 다름 아니라 우리 당이 지금 집권 때 추진한 태양광이 요즘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집권 때 모든 태양광 사업자들이 비리 온상이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폄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가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환수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 나서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금 태양광 부지가 지금 현재 비업무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를 분명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업무용으로 분리돼서 각종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걸 개정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출력정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이쪽에 마이크 드신 분 누구 계시면 하시고 이제 안녕하세요.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1년 전에 천안에서 제주로 왔습니다. 저는 60년 민주당원입니다. 마지막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일부러 서귀포에서까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이 경찰이고 105년을 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민주당 60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 집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집권을 이번에 못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준도만 없어도
새마을 조직만 없어도 재직과 됐습니다. 13만 표만 얻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3명의 민주당 우리 대통령을 모셔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대통령 선거는 아마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속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경찰을 내무소관으로 두고 선거가 끝나면 서장은 물론이고 지서장까지 전부 투표 유례에 의해서 발령을 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재직권이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도 여기 형사가 와 있을지 모릅니다. 경찰은 각 시도에 보안국이 있고 공안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그 모든 조직이 선거에 부정선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 선거도 저는 진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만 없어도 이겼습니다. 안철수는 저는 그럽니다. 미국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하도 타급해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올렸어요. 진달이 안 되더라고. 노인 95세 이상 예산이 범위 내에서 98세 이상이라도 장수수당을 한번 발표해라. 그러기만이라도 13만 더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보니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대표님께서는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신병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 핸드만 그 다른 거는 다 대쳐주고 그 혹시 대표님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아까 뭐 계속 뭐 기울어진 운동자 이거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언론을 우리 당원과 국민도 좀 힘내서 그걸 좀 바꿔보고 싶은데 미디어 바우처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참 얘기가 있다가 얘기가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그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고 그 사실 이제 포털의 뉴스 배열 문제하고 미디어 바우처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언론개혁입법으로 추진되다가 지금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인 것 같고 그건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시간도 있고 네, 오늘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내일 전남으로 가나요? 내일 모레 네네 제가 지금 전국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집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그러한데 제가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꼭 해야 되겠다. 이재명이 비행기를 놓쳐도 할 수 없다. 자 두 분 네,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 든 건 무효. 자. 자, 뒤에 그분하고 아까 맨 뒤에 그 중간에 손든 거 이제 무효. 자, 우리 어머니는 양보. 뒤로. 예. 네. 그거 하고 저 뒤에 아까 예. 네, 한 분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늘 푸른 제주 블루베리 농장을 경영하는 네, 농민후기자의 아빠 김성철이고 권리동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농민후기자들이 이제 그 농업 경영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제도가 거꾸로 이 농민후기자들을 이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경영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농사를 하게 되면 1년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오면 천만 원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제 3년 같이 7년 상환으로 10년을 융자받고 있는데 1년에 한 4-5천만 원을 이제 3년 지나면 갚아야 됩니다. 그걸 7년 내에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신용 불량자를 만들고 있어서 이 제도를 이제 3년 같이 7년에 상환하는 것을 20년도 요약해서 여기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기는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원전에 이번에 보면은 이제 당원전 네이밍을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봐도 어디 그걸 네이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네이밍에 그 권리당원 글로 올렸었는데 어떤 정책을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당원들이 쉽게 거기 들어가서 네이밍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권리당원 양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듣는 도중에 그 언론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기울어졌다. 우리가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맞는 말이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게 권리 당원인 저조차도 어떤 민주당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을 찾아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통해서 듣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아까 기울어졌다 하면 할수록 언론 기존에 있는 언론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론을 우리가 잘 화합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2분께서 정말로 중요한 국가 경영의 문제부터 정말 우리 당의 게시판 운영 방식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즉석에서 현실적인 안이 바로 생겨가지고 막 해법을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너는 잘해라 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힘있게 빨리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정말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거죠. 아까 저기 우리 어르신 50년, 60년 당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연세는 그렇게 안 돼 보이세요. 아직도 많은 세월 남아있으니까 또 우리 후배 당원들 믿고 또 우리 어르신 그 긴 세월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 같은 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로 그래도 최소한 요즘 잡혀가가지고 물고문 당하지는 않는 세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언젠가 또 되돌아갈지도 모르죠. 마치 브라질처럼 위기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브라질처럼 어쩌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 우리 손에 달린 일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퇴행을 최소화하고 다시 또 전진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기 주역이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큰 변화도 결국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세상을 만드는 건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함께 손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단체 기념사진은 앞에 나오시는 게 아니고 좀